민주진보는 주로 연대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있을 때는 겁이 없는데 따로따로 있으면 그렇게 겁이 많더라 라는 식으로 이런 내용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갑개격파 한 명씩 따로따로 공략하겠다 라는 걸 자기네들이 전략으로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전에 11년도 때 조국 당시 교수도 있었고요. 뭐 법무부 장관 되기 한참 전이고 근데 이때도 서울대로도 압박 전화하고 조국 개인 막 그 가족들도 진작부터 막 털었었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든 본보기로 탈탈 털어버린다. 아까 모욕주기 3단계를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잊어서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국정원의 한 뿌락치가 나중에 양심 고백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 영상을 못 찾겠던데 스포트라이트에 나온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도 그냥 말만 했을 때는 너무 황당해갖고 안 믿기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강의 다니면서 방송, 언론에 나온 내용만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정원은 선배 남편이 민주노총 활동가란 이유로 지하혁명 간부로 조작하려 했다. 이것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간첩단 얘기, 국정원의 등판 이런 거 보면 똑같아요. 이들은 써먹었던 방식을 계속 써먹는 것 같은데 이때도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국정원에서 폭로를 한 겁니다. 어떤 일들을 했냐면 현직 국회의원, 기자들 다 사찰한 거예요. 그러면서 메일을 주고받는데 갈비 구인분 추가,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암호를 쓰는 겁니다. 나중에 걸렸을 때도 바로 꼬리 자를 수 있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특징을 보면은 문제가 누가 봐도 터졌는데도 끝까지 법적으로만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 회피하다가 정말 결정적인 증거 나오면 아 그때 한번 사과하는 신용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계속 이 저지선을 뒤로 물려놓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면 그 고지전 싸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아까 타도 뭐 규탄 이런 얘기 했지만 말만으로 우리가 타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들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보도랑 논조가 거의 비슷해요. 민간인 사찰 얘기 나오고 간첩단 확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어제인가 그저께 제가 충격받았던 건 윤석열 정부에서 아예 대놓고 대응심리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통일부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심리전이란 단어가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왔다는 게 왜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500명의 댓글 부대도 당시에 드러난 바가 있어요. 물론 이명박 정부 때 드러난 건 아니고 나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거에 대해서 파헤치다가 일부가 전 그냥 드러난 거라 보는데 이 3,500명은 어디로 갔을까? 정말 궁금하죠.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당정청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일단 요 사안에 그렇게 관심 있는 분도 많이 안 계셨고 심지어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난 거다 보니까 또 저들이 협조적으로 하지도 않을 거고 결국 제가 국회 정무위까지인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 문턱이 막혔는데 이 윤석열 정부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도 당장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검찰부터 시작, 이제 아예 검찰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발을 한다 해도 당원들한테 우리 고발했습니다. 까진 전할 수 있지만 검찰이 진짜 이걸 확실하게 수사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절대 알려주지 않겠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정권 다시 교체를 했을 때 그때 이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 그걸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앞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저런 내용들 막 뿌리면서 심리전 벌였는데 최근에 심리전이라고 그냥 이 포털에 검색해보시면 윤석열 정부에서 확 얘기한 것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전이란 단어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걸 공식석상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이 삼성 비리 의혹을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했었는데 2008년 딱 15년 전이죠. 이때도 정규직으로 인터넷 여론을 공작하는 팀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려 150명. 15년 전에 150명을 정규직으로 댓글만 다는 사람을 고용했는데 뭐 삼성에서 15년 지나서 지금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이런 거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저도 확실하게 뭐 하고 있다고는 못하지만 과연 그들이 이제는 그럼 제품으로 승부하자 이렇게 갈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심지어 저렇게 포털 노출되는 거라든지 댓글까지 디테일하게 관여를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권에서는 여태까지는 주로 거대 담론 싸움이었죠. 그동안 뭐 민주대 독재라든지 큰 틀에서 싸우니까 아니 뭐 댓글 한두 개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경 써 라든지 되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들은 되게 꼼꼼하게 여기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명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아시는데 굉장히 꼼꼼한 인간이에요. 저는 뭐 사람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아무튼 정말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저들은 인간의 혐오를 조장하기도 하고
이쪽에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저들은 자본도 있고, 나름 이쪽에 전 브레인들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게 아까 잭먼이 말씀드렸듯이 일본 쪽이랑도 연결되고, 이 거대한 세력을 우리 그냥 민주시민들의 선의에만 맡기고 댓글 열심히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는 절대 못 버틴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삼성 요청받고 정경영 자금까지 지원했던 게 나오기도 했었죠.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도 뭔가 삼성이 대한민국 넘버원 기업이다, 뭐 내 자식은 그래도 삼성 갔으면 좋겠다, 어떤 일종의 성공의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삼성이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삼성 뭐 잘못 건드리면, 어설프게 건드리면 괜히 또 역풍 맞기도 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항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단 좀 넘어가고, 이런 조작 의심되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여자들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다녀오고 하는 내용이, 뭐 그래서 어떤 직장인이, 이게 블라인드인데요, 직장인이 하나 이런 거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이 잘못됐다 아니다 떠나서 올릴 수 있는데, 이게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복붙이 되는 건 이상하잖아요. 뭔가 의도가 담겼다는 거고, 이러면 또 이제 이게 불붙어서, 심지어 뭐 저렇게 채용 정보에 메이트판에다가 고부 갈등, 부부 갈등을 올릴 수 있는, 창작할 수 있는 사람한테 뭐 채용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이 빨간 박스, 이게 작성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작성자가 표시가 돼 있는 건데 원래는 가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글을 올리고 대댓글에다가 바로 크크 진짜 대박이야 막 이러면서 한 거죠. 여기서 진짜 외부인은 저 크크크크라고 빨간 박스 없는 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빨간 박스가 없다고 가정하고 이걸 딱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주제에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죠. 한마디로 이런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대다. 그것도 한두 명만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여론을 마치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고, 실제로 이게 왜 유독 한국은 이상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한국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 전 세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인들도 충격을 받아서 포스트 트루스 뭐 저런 책도 나온 거고 계속 분석을 한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맞나, 집단 지성이 맞나 하면서 충격을 받은 건데, 실제로 지금 이 탈진실의 시대에서 정말 다양한 트롤 부대들도 있습니다. 중국 사례만 제가 하나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엔 우마오당이라고 있어요. 이게 왜 우마오당이냐면 댓글이나 게시글 한 건당 5마오, 그래서 우마오당이라고 불려요. 하나로 한 95원 받는 건데, 뭐 하는 거냐, 정체를 숨기고 최신 정책을 터득한 다음에 지역과 전공을 넘나들면서 특정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여러 방향 유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더 놀라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게 정말 놀라웠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한국으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 저 한국에 오마오당이 있다고 가정하고 뭐 어떻게 되든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논리가 생기면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당연히 안 믿고 비판하고 하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더 그럴듯하게 이상한 가짜뉴스를 막 여기저기 뿌려놓으면 한 100가지 정보가 있을 때 한두 가지가 우리가 뿌린 주장, 어떤 팩트라고 치면 나머지 98개를 최대 이상한 걸로 덮어놓으면 일반 사람들은 그 한두 가지의 팩트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 자체가. 그런 방법으로도 사람들의 뭐 정치적 무관심을 만들어낸다든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게 훨씬 더 무서운 전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보통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1대1로 보고,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A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온라인에서도 A라는 생각을 가지겠지. 그래서 내가 오프라인에서 얘기 들어보면 내 주위에 일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 당연히 없죠. 어느 사람이 지금 일배의 이상한 이미지란 거 아는데 오프라인에서 저 일배합니다라고 하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내 자식은 그런 적 없는데, 그래서 유명한 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일배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 사실 이거 말고도 신천지라도 또 얽힌 게 많은데, 이게 제가 또 이거 관련해서 재판까지 간 게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렇게 보시면 2030을 타겟팅한다는 거, 그리고 노사모를 능가하는 온오프라인 조직 만든다는 거, 이런 것도 저들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노사모를 되게 무서워했대요. 실제로 저도 여기저기 이 관련한 전문가들 만나서 들었을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중에 하나가 삼원기기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가 하나의 교회라고 치면 제가 신천지 신도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나게 되겠죠. 거기에 신천지 제가 아는 신도들을 여기에 꽂아 넣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교체가 되면 점점 더 멀쩡한 분들은 딴 데로 가고,
그럼 나중에는 훨씬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이 뒤덮고 나중에는 아예 제가 다 점령한다. 신천지 신도로. 그래서 산 옮기기. 아예 교회를 통째로 흡수한다는 개념인데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걸 합니다. 근데 뭐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랑비 옷 젖듯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1년 만에 이거 뭐 대응하자 이건 불가능한 거고 심지어 온라인에서는 테라포밍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커뮤니티 와가지고 몇 명만 작정하고 분탕을 친다거나 이상한 논쟁을 걸면 커뮤니티 하나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사실 그 커뮤니티의 문제는 또 운영진들한테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